네 지난여름 극심한 폭염과 폭우로 우리는 기후 위기를 온몸으로 겪어냈습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가 모두에게 똑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위에는 여성이 기후 위기에 더 취약하고. 또 기후 위기 적응 대책에서도 소외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오늘은 여성 환경 연대 김양희 사무총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성 환경 연대는 성평등하고 생태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요, 기후 위기 일상의 재난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이번 여름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서도 확인했듯이 재난은 우리 사회에서 누가 취약한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설문조사에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으로 인한 건강 피해, 또 거주 공간 피해, 휴직이나 실직 권고 사직 등 경제활동 상의 피해가 컸습니다. 또 피해 대처하기 위한 비용 지출 역시 많았습니다. 저소득층의 취약한 환경이 더큰 피해를 낳고 이 피해가 더 취약함을 강화하는 악순환의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별로 비교해봤을 때도 여성들이 기후 위기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일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더 강하게 체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특히 주목한 것은 여성들의 돌봄 노동 증가였는데요.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돌봄 노동 시간이 남성들에 비해서 3배 정도 더 늘어났고 또 이걸 혼자 부담해야 됐다 네,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후 위기로 여성의 돌봄 노동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음~ 폭염이나 폭우 같은 상황에서 이제 뭐~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돌봄 시설이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 사람이 대부분 엄마가 되는 경우가 아,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직장에 양해를 구하고 뭐~ 점심시간에 아이들 밥을 챙겨주러 간다든지 아니면 뭐~ 긴급하게 며칠 휴가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제 직장에서 엄청나게 눈치를 보지만 네.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어떤 사례를 들으면 저희가 그 지역에서 이제 산불이 나가지고 요양병원이 폐쇄가 됐는데 거기 모시던 시어머니를 모실 때가 마땅치 않아서 결국은 집에 모시게 됐고 그거를 또 이렇게 맞는 사람이 이제 며느리가 됐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그 돌봄노동을 여성들이 맡고 있는데 위기 상황으로 이제 돌봄노동이 또 추가가 되면은 그거 역시 여성들 또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 코로나 시기에도 좀 겪지 않았습니까? 아, 물론입니다, 겪었습니다. 그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요, 코로나 시기 20대 여성 4명중한 명은 퇴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여성 일자리도 사실 한 19만 5천 명이 줄었다고 하는데 같은 시기에 그 남성들은 6만 명이 더 적은 숫자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 말고도 뭐 성폭력 증가라든지 또 재생산권 위기 같은 것들도 보고가 많이 됐는데요. 음, 깔창 생리대라고 들어보셨을 아, 것 네, 같아요. 들어봤습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생리대가 없어서 신발 깔창으로 이제 생리대를 그 썼다는 이제 10대 얘기였는데 이런 월경 빈곤이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졌는데요. 우리나라도 얘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청소년 월경 용품 보편 지급 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여성 청소년 75%가 그 비용 부담 때문에 월경 용품 구입을 망설인 적이 있고 네. 또 사용 개수를 줄이려고 이제 교체 시간 훨씬 넘겨서 뭐 생리대 사용했다 이런 답변도 음, 70%가 네. 넘었습니다. 그리고 뭐 휴지나 수건 같은 음. 것들로 또 대체했다는 경험도 12%. 네 달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코틀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모든 여성들에게 월경용품 무상 지급을 결정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심각했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뭐 코로나처럼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런 상황들이 여성에게 더 위협적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유엔은 기후 위기도 그렇다라고 지적을 했죠. 네, 그렇죠. 코로나 기후위기 사실 뭐, 얽혀 있는 얘기인데요. 올해 나온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은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변화가 여성들에게 더 위협적이고, 네. 또 저소득층 여성을 고려하지 않는 적응대책이 기후위기 취약성을 더 이제 강화, 증가시킬 거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 관련 통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 빈곤층 70%가 여성이고, 또 기후 재난이 발생하면 여성 사망률이 남성보다 14배나 높고 네. 기후 난민 80%가 여성이라는 유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다르지 않죠. 이번 여름 그 폭우로 인한 반지하 그 세모녀 사망 사건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은 답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성평등 관점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정책들 마련되고 있는지요? 아쉽지만 사실 여성 뭐 사회적 약자들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얼마나 어떻게 더 영향을 받을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이 어때야 되는지 사실 우리 사회가 아직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기금 중에 0.01%만 0.01% 아, 네, 기후 여성 문제 관련해 가지고 프로젝트에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후 위기 관련 공론장에서 여성 참여 비율도 정말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게 정말 아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 사실 중요한 해법 중에 하나는 이제 성평등이라고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성평등은 생각해 보면 뭐 노동, 뭐 경제, 산업 등또뭐 당연히 하고요. 뭐 저출생, 고령화, 돌봄, 교육, 우리 사회 사실 주요 현안과 네, 다 얽혀 있는 문제죠. 네. 정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이 지금까지 이제 우리 어떤 사회의 좀 시스템을 바꾸는 어떤 전환이 되어야 된다면 네. 반드시 또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그 젊은 세대들, 청년층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높고 또 대응 위한 어떤 친환경 실천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또 그만큼 이제 본인 탓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후우울이라는 거에 또 빠져서 아, 힘들어하는 네, 경우도 많죠 네. 네 그래서 사실 본인들 탓이 아닌데 이 위기를 만들어낸 거는 기성세대들 탓이 크죠 그래서 본인들 자책을 좀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희망을 좀 가지시고 기업과 정부에게 좀더센 대응을 하라고 목소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후위기로 인해 심각한 위험과 부담을 떠안고 있지만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이들이죠. 우리 여성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